제 휴대폰 좀 보세요. 불이 나 불이. 저기요 저기요.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LSM트론 트랙터 국내 영업팀 3년차 오종택입니다. 안녕하세요. LSM트론 국내 영업팀 영업 1년차 김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출연이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네요. 네, 저도 긴장 오늘 많이 하고 왔는데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오늘 좀 괜찮나요? 바로 시작하시죠. 형섭 씨, 혹시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 뭐죠? 알 것 같긴 한데 혹시 저만 모르는 건 아니겠죠? 오늘 주제는 바로 저희 LSM트론 영업사원들이 일하는 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근무하는지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려고요. 오늘 저희 꿀캠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경기 영업소에서, 형섭 씨는 강원 영업소에서 거래선 관리, 신규 유통 채널 발굴, 로컬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영업팀이야말로 LSM트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모든 팀이 다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수습이 안 됩니다. 형섭 씨, 영업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입사 전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께서 영업은 뛰어야 해, 혹은 말을 현혹될 수 있도록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 형섭 씨 마임 좀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영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발로 뛰면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쌓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인간 중심의 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트랙터 국내 영업팀은 트랙터가 고객에게 판매되는 모든 히스토리가 모바일과 태블릿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LSM트론의 자랑이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고객 상담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 이력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발생되는 이슈들을 즉각적으로 본사에 공유하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본사는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또는 유관부서로 이런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고객과 대리점의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일처리가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영업 전략을 짤 수 있고 반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 시기를 파악할 수 있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영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필요로 하는 트랙터가 다르기도 하고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실시간 급상승어만 보더라도 10분이 뭐야? 5초 만에도 변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캐치하기 위해 불확실한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 자동화된 재고, 수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업무가 표준화되어 사원이 대리처럼, 과장처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하죠? 저희는 보고서 쓸 시간에 고객과 대리점을 만납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나요? 인쇄는 어떻게 하고 ERP 입력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사무 업무를 모두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사무실 출근하는 시간을 아껴서 대리점과 현장을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더 많이 고객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의 모든 활동들이 챕터에 공유되다 보니 피드백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올린 내용에 대해 저희 사장님께서 30분 만에 확인을 하시고 1시간 반 만에 의사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들이 보고서로 작성되다 보니 저희가 따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현상 발생 이후 대리점이 영업 담당 사원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며칠, 영업 담당 사원이 영업 소장에게, 영업 소장이 영업 팀장에게, 영업 팀장이 담당 임원과 사장님께 전달을 하게 되죠. 이러한 여정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아, 힘들었던 과거. 이제는 멘션만 달아주면 즉시 공유가 가능하고 즉시 호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이건 비밀인데요. 사장님 호출만 하고 넘어간 적도 많아요. 네? 아무런 호출 없이 사장님 멘션만 하셨다고요? 네,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멘션 사장님, 이것 좀 봐달라고요. 이것이 레알 실시간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 사실 즉각적인 현황 공유는 사장님, 임원분, 팀장님들이 받아주시는 소통 문화 덕분입니다.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형섭 씨, 강원 영업소의 인싸인 만큼 실제 고객들을 대면하고 트랙터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의 반응을 잘 아시겠어요? 아, 그럼요. 제가 또 대리점 사장님들과 절친이거든요. 제 휴대폰 좀 보세요. 불이 나, 불이. 저기요, 저기요.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막. 대리점 사장님들도 고객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판매 전략을 함께 세울 수 있어서 대리점 사장님들도 만족이 너무 높으세요. 저는 숫자에 대해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전국 공통어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어떠한 업무를 해서든지 숫자를 통해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포그래픽 같은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숫자와 그래프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세요. 영업은 과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판단력과 책임감도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합니다.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필드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업사원이 돼야 합니다. 오늘 LSM 드론 트랙터 국내 영업팀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활동이 치열하면서도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출연하고 싶네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